국가대학이 있던 자리예요. 요 마로니에 공원이. 그래서 낭만의 상징이고 이 낭만의 상징인 마로니에 공원에서 강연을 한다고 하는 이 기쁨이 상당히 크네요. 저는 아까 사회자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쳤어요. 뭐 10대에는 딸기밭에서 딸기를 땄어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저기 공원으로 일하기도 하고요.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에서 일반직으로 또 근무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좀 뭐랄까 가난해가지고서는 끼니가 간데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제가 아주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패션 디자이너하고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하고 발레리나 하나같이 모두 그 화려한 꿈을 꿨는데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런 그 시절을 지내와서 29살에 교사 자격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33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퇴직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삶을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전반생, 다른 하나는 후반생으로요. 전반생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후반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 퇴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택여고에 근무했는데 평택에서 살기에는 제 놀이터가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서울로 가서 전국구로 놀자, 서울로 가서 재밌게 놀자, 그래서 서울로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제가 한 것이 강남 라사나 패션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발레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패션 공부를 해서 패션 디자인 회사를 런칭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이게 지금 8만 원도 안 넘어요. 제가 전체 입고 있는 옷들이. 그러니까는 박리담회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면 하나에 스커트 하나에 몇십만 원이 되는데 뭐 대기업에서 박리담회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회사 런칭하는 것은 포기하고 패션 그 쇼에 나가려고 패션 모델, 패션 워킹을 갖다가 모델 워킹을 공부를 했어요. 패션 디자인 공부하고 발레 학원에 등록해서 발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패션 모델을 하기 위해서 또 패션 그러니까 모델 워킹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초문화원에 가서 수필 창작, 시 창작, 시 낭송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2018년도에 수필가로 등단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사랑 하나, 그리움 둘이라고 하는 제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의 내용은 제가 64년도에 저를 가르치신 분들이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생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서둔야학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정규 중학교에 못 간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고마움을 제가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행적을 그리고 싶어서 글을 쓴 것이 사랑 하나 그리움 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하고는 지금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선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서시 윤봉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감히 윤동주 시인의 시를 낭송했어요. 제가 감히라고 하는 것은 윤동주 시인의 모습이 너무 그 이슬같이 맑아가지고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윤동주 시인의 모습을 보고 여러 번 눈물을 지었어요. 그분이 아무 죄도 없이 일본인들한테 목숨을 빼앗겼잖아요. 27 그 젊은 나이에요. 그것이 너무 슬프고 정말 일본 사람들이 너무 믿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은 그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었어요. 여러분들 인어공주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인어공주를 책을 봤는데요. 인어공주님은 왕자님을 사랑했는데 마녀가 꼬드겼어요. 왕자님을 해치면은 뭐랄까 다시 사람으로 걸을 수 있으니까 왕자님을 해쳐라 하고서는 칼을 줬는데 인어공주님은 그 왕자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왕자님을 해치지 않고 자기가 죽어서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 맑은 인어공주님의 그 사랑에 역시 또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만의 어떤 감성이 되겠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이 뭐 유치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저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선생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제가 사랑하나 그리움 들으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옛날에 그 서든약 선생님들의 얘기를 썼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선생님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차별화된 특별한 수업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주로 문학과 음악 수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평생 문학과 음악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신 분들이 바로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생들인 서든약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은 많은 상처를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저는 다시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이게 저더라고요. 이런 기질이 서든약 시절에 만들어졌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사람에 대한 무한 신뢰감과 사랑을 심어주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들에게 수업을 가르쳐 주시고 수업이 끝나면은 위험하다고 꼭 우리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은 밤 12시, 1시가 됐어요. 그럼 그때 들어가서 기숙사나 자취방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당신 수업을 들어가시겠죠. 학생이니까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쏟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서든약 선생님들을 그냥 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탈탈 털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들한테 지옥에 가자 그래도 갔을 거예요. 왜? 선생님들을 무조건 믿고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존경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야학교를 서둔야학교라고 하는 데가 지금도 수원의 서둔동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동 이름을 따서 서둔야학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야학교 건물을 65년도에 선생님들하고 야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 건물이 지금까지도 서 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지금까지도 50년이 넘어도 서 있는 이유가 농공과 학생이었던 우리 선생님들이 바닥을 3층 높이를 지을 수 있어도 끄떡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히 다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까딱없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들한테 그 야학교를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잘못하면은 우리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라면서 당신 팔을 당신이 막대기로 때려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들을 이제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야학교를 막 뛰어갔어요. 야학교가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연습님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연습님을 가다 보면 그게 소나무 숲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눈이 작아가지고서는 뭐 대개는 눈이 큰 사람들이 겁이 많다는데 저는 눈이 작아도 아주 겁이 엄청 많거든요. 아주 세상에 온갖 유령과 귀신들이 다 저한테 몰려와서 저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야학교 갈 적에 막 뛰어갔어요. 그 다음에 막 뛰어간 이유가 또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서 막 뛰어갔어요. 어제 만났거든요. 조금 있으면 선생님들을 또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를 못 참아서 선생님들이 빨리 보고 싶어서 막 뛰어갔어요. 그 다음에 빨리 공부가 하고 싶어서 요새 학생들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요새는 부모님들이 너무 학생들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서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주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은 너무 누리고 살아서 공부 못하는 서름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밥을 못 먹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요새는 너무 누리고 살아서 뭐라 그럴까 삶에 대해서 절실하게 고마운 걸 모르는데 저는 이 나이가 돼가지고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반생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커다란 리스크만 없으면 그냥 저질르세요. 저질러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서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2018년도에 스피리가르 등단도 하고 2019년도에 제 책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를 언제 갔느냐 3년 늦게 검정고시를 늦게 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검정고시 보고서는 고등학교 가느라고 70년도 20살에 남들보다 3년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벌어가지고서는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늘 아주 그냥 목이 졸렸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고등학교를 겨우 마쳤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대학교는 60이 되든 70이 되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아주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꼭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생각을 한 지 50년 만에 2020년 70살에 한국방송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를 70살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학 공부도 70살에 그것도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후반생에 지금 다 이루고 나니까는 저는 지금 제 삶이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고마워요. 저를 구해준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였어요. 고입 자격 검정고시, 그 다음에 교사 자격 검정고시,
그 다음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 다음에 뭐 그동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꼼짝 못했죠? 저는 확진이 되고 나니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확진되고 나니까는 또 지원금이 20만 9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 걸렸다고 또 지원해주는 나라도 또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